LA 카운티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가 더욱 급증할 것이라는 게 보건국의 예상입니다. 앞으로 2, 3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입니다. 한인은행들에는 오늘 시작된 신청서 접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여권 발급 업무를 전격 중단했습니다. 해외여행 금지를 사실상 강제하는 조치입니다. 인구 센서스에 이미 43%의 인구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총 조사국은 다음 달 말부터는 방문 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 일요일 오후부터 남가주 지역에는 비구름대가 몰려오겠습니다. 다음 주 내내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습니다.